밤 9시 정각. 여기저기서 들리는 함성 소리. 야밤에 이건 또 무슨 소리? 게다가 삼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. 무슨 볼거리라도 있나 들여다보니 다름 아닌 유명 아이돌 가수의 초대 공연. 주인공은 바로 대세돌 시스타.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이 시작되고 물놀이에 지쳤던 손님들 신났다. 하나 유일하게 놀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경호원 역할을 맡은 안전요원들. 마음은 굴뚝인데 일은 해야 하고 궁여지책. 휴대폰이라도 어디야? 여기는 인간 장벽 쌓느라 그마저도 구경 못한다. 아까 그 자리는 복 받은겨. 시스타의 인사와 함께 쏟아지는 시선들, 그리고 그 와중에 손님 받는 대여소 직원들. 무대가 보이긴 해도 너무 멀다. 너 그래, 몸은 여기 있는데. 몸은 여기 있는데. 나가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림의 떡, 아니 눈앞의 시스타. 두 번째 무대가 시작되자 일제히 명당 자리로 몰리는 직원들. 들썩들썩 춤사위 절로 튀어나온다. 꿈인지 생신지 시스타가 눈앞에서 춤을 추니 사나이 눈에 불꽃이 일렁인다. 내가 그 마음 안다. 아직 하나 남았다. 불꽃이 나올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아, 눈이 침침해서. 그래도 근무 중 이상무? 춤추다 말고 손님 오면 째까닥 자리 이동. 아직은 고개공대 나서는데 빛의 속도로 흘러간 시간. 공연이 끝났다. 앞뒤부터 시스타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안전요원들. 잠시 후 무대 조명이 꺼지자 대여소에는 일감이 쏟아져 들어온다. 아이고 미, 이걸 언제 다 빤담. 밤새야겠네.